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방송을 하죠. 자, 오늘 시장은 그나마 미국 시장의 연이은 상승, 역사적 고점의 돌파, 또 다우존스의 역사적 고점 돌파, S&P 지수 역시 역사적 고점 돌파. 이것이 결국 시장을 상승하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그 강한 상승은 반도체 오늘 반도체 업종하고 그 다음에 제약주, 의약품들이 상당히 강세를 벌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역사적 고점이 남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미 반도체는 떨어진 반면에 반도체 지수 적당히 지금 강량이 올라갔고요. 특히 그죠? 의약품들이 강한 상승을 줬습니다. 뭐 주도주로 가고 있는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 뭐 제가 무료 방송에서 사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또 강한 상승을 해서 3.74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죠. 이것이 계속해 되는 주도주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2차 전지는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테슬라 지난주에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 이후 실망감과 재료 소멸로 2차 전지 업종이 3거리일 연속 하락했죠. 에코프로. 그죠? 또 3거리 열세.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4일 연속 오늘까지.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원인이 도대체 뭐냐? 로보택시 실망감의 또 하나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니켈값하고 원자재 리튬 값이 다시 상승하다가 지금 재하락하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거기다가 지금 한국의 수출에서 비중이 차지하는 양극재 수출이 지금 최저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최저 수준. 이러다 보니까 양극재 수출도 최저 수준이고. 거기다가 단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또 니켈값과 리튬값의 원자재 값이 하락하면서 2차 전지가 아픈 조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정배열을 만들고 간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비엠은 그나마 정배열 가다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그 특히 이제 그 에코프로는 아예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정배열을 만들지도 못하고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 SDI고 배터리 완성품 삼성 SDI 왜안 나오죠? 영어로 됐군요. 삼성 SDI 역시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계속 가다가 4일째 똑같이 조정하고 있죠. 여러 가지 지금 그 장점과 단점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일주일 사이에 두 개의 사건을 만들었죠. 하나가 이제 벤츠하고 계약이 상당히 10조대의 벤츠 계약을 했고요. 그거는 원통형 배터리죠. 그다음 두 번째 계약한 게 오늘 15일 나온 게그 포드하고의 그 유럽 진출 밴에 대한 수출 13조 규모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크게 나올지는 일단 메르츠벤츠하고의 수조 원대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포드하고 13조 원대 상용차용 배터리 물량을 수주받음으로써 일주일 사이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굉장히 그동안에 화재로 인해서 문제됐던 중국산 배터리에 이제 불만감이 아마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있는 파우치형 배터리 그것이 그 포드의
벤에 장착하는 유럽 진출 벤에 장착하는 그런 계약을 13조 규모로 체약을 했고요. 벤츠하고는 원통형 배터리 4680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므로써 지금 2170에서 4680으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는 파우치형대로 가고요. 또 LF 배터리까지 이제 완성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다양한 그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거기에 맞는 그 플랫폼 기업들이 필요로 할 때, 이것이 판매량으로 같이 가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나빴던 게또 뭐냐 하면, 이 원래 합작사인 미국의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합작사였던 GM과의 합작은 그 얼티엄 공장이라는 게 있죠. 얼티엄 거기서 1, 2, 3 공장인데 재고 조정으로 들어가면서 GM이 이제 각형 배터리를 필요로 함으로써 재고 조정해서 3 공장이 지금 정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GM과의 사이는 조금은 멀어지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각형 배터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까 각형 배터리는 누가 만드냐?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한 이제 각형 배터리는 삼성 SDI는 지금 스텔란티스하고의 합작 공장이 올해부터 가동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아마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것이 아마 8천억. 지난번에 LG가 46그 보조금이 4,660억을 하면서 이번 3분기 실적이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4분기는 실적이 좀 부진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 가운데 삼성 SDI가 이제 그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이 올해부터 가동되면 내년에는 아마 8천억에 대한 그 보조금을 받지 않나 이렇게 봄으로써 그저 전기차에 대한 그 수요가 부족하는 그 캐짐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점점 좋아지면서 시장이 어떻게 배터리가 갈 거냐 아마 늦어도 아마 4분기나 또는 그죠? 아마 내년 초에 돼야 아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일이 많아서 아마 지금 당장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수익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원자재의 상승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유가 상승이 정유사들의 마진이 커지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 똑같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그동안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비싸게 샀던 원자재 값이 이제 재고 조정으로 실적 부진에 이제 털고 간다면 나중에는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서 이것이 더큰 수요가 창출된다면 아마 시장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빨라야 아마 4분기, 늦으면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둘러서 막 2차 전지를 막 사들이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 이해로다가 지금 이제 못 올라가니까 포스코 홀딩스도 역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곤두박질 치고 있죠. 이런 것이 다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지금 다시 곤두박질 쳐서 하향 추세로 가려고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어서 조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타이밍을 좀 보면서 천천히 가져가도 되지 않나.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서 자꾸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마치 그냥 전기차가 지금 폭발할 것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지금 주도주 가는 걸 잡지 못하는 자금의 배분성, 그 자산에 대한 배분성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지 못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골고루 나눠 담는 그러한 전략을 가시면 더큰 수익이 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렇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모레 제가 무료 방송 오전에 있죠.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도움이니까 사랑이니까 여러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